그래요. 아, 그럼 우리 여기서 뭐 맥주하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. 부산만 안 내려갔으면 술좀더 먹고 분위기 좋아가지고 좋았는데, 아우, 더 먹다가는 그냥 피곤해서 뻗을 것 같아서, 예. 여기서 뻗어도 자면 되지, 뭐. 여기 침대 있잖아. 뭐 그래요? 자면 돼. 그냥, 예. 우리는 약간 다 시골 같은 분위기라 그런 거 없으니까, 밤따 와서 우리 맥주하고 이렇게 먹고 그냥 재미있게 돌아가는 얘기 하자고. 옛날에 국정원 사건 때 우리 남편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서 죽었어?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? 그래야죠. 예. 그러니까 놀러 와서 얘기를 듣고, 네. 우리끼리 고기나 먹고, 맥주나 마시자고. 네, 나 개인적으로, 아, 이렇게 되면, 만약에 측근이, 총장님이 뭐, 조은진을 만나든가 해가지고, 걔도 그 조은진 정치인이잖아. 걔도 이제 정치 계속 할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, 내가 대통령 되면 뭐, 한 자리 주겠다는 이제, 뭐 제의를 하든가, 뭐, 그런, 그 정치적으로 푸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그가 와서 그런 거 같이 얘기하자. 우리 그냥 뭐 이런 치킨 시켜 먹고 맥주 시켜 먹으면서 네. 우리끼리 할 텐데. 아, 이번 하는 연휴 때 와요. 내가 연휴 애들 때? 과일, 과일이라도 좀 사서 보내려다가 네. 또뭐 보내면 또 어제 저거 할까봐 잠깐 드리려고 한 거야. 그래, 그러네요. 맥주를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. 그래서 네. 네, 그리고 사실은 저희 열린공감TV에 그 윤핵관의 이제 측근 인사로 일컬어지는 이제 30대 청년이 있습니다. 이 30대 청년이 캠프 안에서, 예, 김건희 씨가 그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갖는 걸막 자주 봤어요. 예, 그래서 사실은,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술자리를 목격했는데도 이렇게 윤석열 후보자하고 오빠가 대놓고, 예, 김건희 씨는 이제 술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지. 예, 참. 뭐 10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요. 3시간짜리가 하나 있잖아요. 네. 요즘 통화가 법원에서 좋은데, 이거. 공개하지 말라 했는데 KBS가 길을 터줬어요. 네. KBS가 그걸 보도하면서 변호사들 자문을 구했더니 이명수 기자가 화장실 갔을 때 없을 때 것만 틀지 마라. 본인이 있을 때건 틀어도 된다. 이렇게 KBS가 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방송했잖아요. 네. 근데 뭐 국민의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뻑하면 고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또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많이 궁금하지 않아요. 아직 못 봤죠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